오늘 우리가 민주당 앞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현지서 어디였습니까? 저들은 세계에서 언론 자유는 최고 1등, 그리고 신뢰도는 세계에서 꼴찌, 언론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늦었지만 언론개혁법을 얘기하지만 그 법은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거짓말 뉴스, 가짜 뉴스의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민주당이 이 처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20개 단체의 시민단체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언론소주, 언소주 대표님과 우리 참언론 시민연합, 저, 그리고 우리 조동중 폐관 실천단의 조직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75이고 평생 노동운동하고 시민단체 통일운동하고 살았습니다. 언론 기자가 들어라. 당신들 양심이 있냐? 어떻게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독재 권력에 앞돌고 기사 쓰면서 뒷돈 받아가면서 언론을 망가뜨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언론개혁, 가짜뉴스 처벌법을 반대한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여기 계신 실천단 동지들은 70, 80, 90대 노인들이 계십니다. 지금 힘들지만 1년 9개월째 광화문에서, 온평공원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폐악질하고 언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권력과 붙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망가진 이 언론을 바로 세우려고 1년 8개월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찰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얘기가 틀립니까? 언론이 언론개혁법, 가짜뉴스법을 반대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촛불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고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정 주시면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와대도 신중해야 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개떡같이 뭘 어떻게 무엇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각성하십시오. 송영길 대표 각성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거짓말 처벌법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70대, 80대, 90대 늙은 놈들 겁나는 거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이제 힘차게 싸웁시다.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그리고 이 민주당, 머뭇거리는 이 민주당 각성을 촉구하며 힘차게 투쟁해서 조동중 퇴각시키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 안으로 이 법안 통과시키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